이 현실에서 우리는 마냥 절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, 여러분.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몸에 이상이 많이 생기셔서 오늘 노선무 때문에 잠깐 나와서 진료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. 이 잘못된 진실, 이 풍법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잘못된 조직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선고가 명예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.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논의 중단하시기 바랍니다.